대한민국이 프랑스를 꺾고 더 본선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경기를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는지 새벽에 일어나서 돌려보고 다시 잤네요. 1경기 허광희 선수가 단식 에이스 대결에서 기선을 제압하며 아주 좋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2세트 다소 주춤했지만 과거 약한 멘탈로 자주 역전패를 당하던 시절의 허광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2경기 김동훈 선수가 노련한 머클 선수에게 덜미를 잡혔네요. 인터내셔널급 선수에게도 힘 한번 쓰지 못한 김동훈 선수. 안타깝지만 김동훈 선수가 이렇게 연패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카드를 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식으로 대표팀에 선발된 진용 선수도 단식을 곧잘하고 조건엽 선수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3경기 강민혁, 김원호 선수가 완벽한 모습으로 프랑스의 유망주들을 참교육해주었습니다. 국제대회에 자주 나오지 못해 랭킹이 높진 않지만 꾸준히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승선했고 주니어 때부터 맞춰온 호흡이 있기에 금세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4경기 16세 주니어를 내보낸 프랑스에게 전혁진 선수가 쓴맛을 보여줬네요. 라니어 선수가 이전에 덴마크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곤 하지만 역시 주니어는 주니어군요. 전혁진 선수는 재활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아주 잘 뛰는군요. 5경기 승리를 확정지으며 프랑스는 전위를 상실했고 다소 맥인 풀린 상태에서 진행된 5경기에서도 클래스 차이를 여전히 보여주었습니다. 최솔주 서승재 조합이 조금씩 폼을 회복하는 걸까요? 2세트처럼만 집중한다면 강국들 사이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프랑스의 에이스들을 상대로 대한민국의 에이스들과 기가 막히게 맞붙인 오더 싸움의 승리였습니다. 역시나 그 중심에는 에이스 대결에서 승리한 허광희 선수의 공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디르만 컵에 이어 토마스 컵에서의 중심은 허광희 선수가 되고 있네요. 대한민국의 다음 경기는 13일 대만과의 우버컵 그리고 덴마크와의 토마스컵입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